네, 투자의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앞서서 동시호가 상황은 말씀을 뭐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일단 크게 변동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신풍제약이나 키움증권 뭐 그리고 기타 LG화학과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 상황이고 아침부터 강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올릭스가 상당히 강하네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신약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14% 이상의 급등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텍이라든가 IT 쪽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동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IT 하드웨어 쪽의 매수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연구원님. 예. 요즘에 또 장막판에 주 후반 되니까 또 왔다 갔다 해요.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장 중반까지 조금 이제 혼재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최근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좀 이제 조정을 쉬어가는 국면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러한 양상은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어젯밤에 이제 유사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오늘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뭐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풀 트레이딩을 하는 날이 이제 어제였고 그에 따라서 좀 이제 관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경제 지표가 미국 내 경제 지표가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자 그에 따른 좀 매물 출회가 되었고 반면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기반 이제 그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온라인 기반 이제 업체들은 조금 이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 결과 나스닥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지난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급증한 점이 좀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좀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던 이제 거래소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200, 150그 정기 변경에 따른 관련 좀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들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장 중반까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장 후반에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그 조금 매도세를 좀 보임에 따라서 그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장 후반에 들어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매수세를 집중시키자 증시는 현재 상승세를 좀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622선의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의 흐름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좀 있었네요. 한국은행 쪽에서. 그쪽에서는 좀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한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쪽에 대한 해석들이나 이런 얘기는 좀 없으셨는지요? 그쪽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 그 일단, 예.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 이후로 주식시장 계속 이제 우상향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뭐 자산 가격들에 대한 좀 거품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던 거는 그런 이제 자산 가격 버블 등을 감안했을 때 네. 한은에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는 하겠지만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네. 했었고 그러한 결과로서 이제 발표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말로는 걱정한다. 그런 얘기를 한 네. 거네요. 뭐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그런 뭐 구조적인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얘기를 했지만 뭐 금리 측면에서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현재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다만 이보다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은 한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상향 조정했다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로 살펴보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 모두 0.2% 포인트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 로 전망을 했는데 오늘 바뀐 수치가 이제 마이너스 1.1%로 0.2% 포인트 오른 것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2.8%에서 3.0%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
한 배경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 뭐 3차 재확산이 좀 심화되기 전에의 네, 네. 그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얘기가 좀 많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올해 이번 달 11월 달에 이제 수출 동향도 꽤 이제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에 있을 뭐 코로나 백신 관련 이제 상용화가 좀 이제 보편화된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네. 경기에 대한 반등이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데 어제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함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미국은 뭐 어제 있었던 그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그 개인 소비 소득 지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고용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이제 미국 내 이제 소득 역시 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수치 예상했던 73만 건을 좀 더 상회한 77.8천 건으로 이제 기록을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의 이제 10월 개인 소득 역시 전월 대비 0.7%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0.1% 증가를 좀 크게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고용 시장 그리고 소득 지출 등이 좀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뭐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17만 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역시 2,1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런 추세가 일부에서는 내년 초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제기한 배경이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실물 경제 지표의 측면과는 조금 상반되게 뭐 미국 내 그 금융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계속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간헐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미국 내 그 백신 관련한 호재성 재료들이 그런 우려들을 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그 계속 이러한 시점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fear and greed 지수들을 살펴봤을 때 탐욕 지수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시장이 뭐 얼마나 이걸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네.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인데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있었던 3월 이후로 현재 이제 최고점에 가까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 우려들이 계속 심화는 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좀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뭐 이제 쭉 벌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네. 한번 유심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전하네요.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거래가 없겠네요. 미국은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거래가 없는 만큼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걸 좀 봐야 되죠? 예. 네, 일단 뭐 미국은 이제 휴장이고 뭐 아무래도 뭐 보게 된다면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는 먼저 볼 거는 그 발표될 경제 이슈 측면에서는 유럽의 그 22 통화정책 회의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속 더 완화적인 정책들을 뭐 다음 달에 뭐 낼 것이다라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도 지난달 그 라그라드 총재가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도 뭐 코로나19의 재확산 이 성장 전망이 좀 위협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그 위험이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 뭐 실제로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사록에서는 그 전에 뭐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했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좀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 외에 관련해서 이제 뭐 내일은 미국장이 휴장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뭐 잠깐 반쪽짜리 그 미국 그 오전장 예, 예, 예. 그때 좀 변화들이 있을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그 이 시점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 때쯤에는 그 뭐 그 온라인 소매 업체 등의 좀 매출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실적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지를 좀 파악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하나 뭐 지표를 말씀드리면 이제 전미 소매협회의 상상
그 쇼핑 시즌과 맞아요. 관련한 그 네. 매출 현황 예상치를 좀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6에서 약 5.2% 사이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이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을 평균은 약 3.4% 증가세였기 때문에 뭐 네. 그와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좀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그리고 및 기타 비점포 매출이 그 연간 성장률을 약 20, 30%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외의 점포에서 네, 매출 맞습니다. 상승을 예상을 하는 거죠. 예. 네, 이러한 배경들이 사실 어제장에서도 그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좀 강세를 이끌어낸 요인이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뭐 휴가비 지출 등이 뭐 없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뭐 그런 뭐 쇼핑에 수요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거의 다 써버린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건 이제 전미 소매협회의 예상이었고 한편 좀 이제 다른 업체들의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 마스터카드는 연말 쇼핑 시즌이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이제 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좀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 2.4%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또 딜로이트는 그 설문조사 결과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할 거라고 또 더 부정적인 시각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연말 소비가 부진할 것이라고 보는 측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네. 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지표 발표에서처럼 뭐 소득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뭐 어느 정도 뭐 일관성 합리적인 그 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 매출은 견조할 수 있다라는 점은 서로 이제 좀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이제 온라인 매출을 전망하는 이제 어도비에서는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는 이제 지난해 증가세였던 13%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한 수혜는 아무래도 그런 오프라인 업체보다는 온라인 그 매출에 기반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좀 더 우호적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뭐 좀 관련 업체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요즘에 사이버 그 뭐라 그러죠? 그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 쪽을 더 많이 주목하는 경우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 매출 쪽에 어떤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데 여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매장 가가지고 막 사고 그러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요 쇼핑 쪽은 주류는 온라인으로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예, 2020년에 코로나가 지금 현재 나오면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걸 진행을 시켰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 내내 뭐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미국에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조금 조용할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한 이틀간은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힘 또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들이는지 국내 체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